이 물고기 떼를 본 거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영상으로 봤어요. 영상으로 그 바닷속의 신비를 보여주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에 매력에 푹 빠져서 저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막 그냥 밤낮을 그 생각만 했어요. 진짜로 바다라는 거대한 진료 덩어리 안에 이 생명체가 이렇게 막 덩어리가 져서 같은 그 덩어리 속에 덩어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조화를 이루고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그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너무 기분 좋은 에너지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에너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는 이제 검증된 거잖아요. 아무리 오래가도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색깔이 잘 먹잖아요. 근데 스틸 같은 것도 색깔이 안 먹잖아요. 그러면 저 종이를 다 저렇게 자르셔서 저 종이 위에다 아크릴로 칠을 하고 그 칠한 걸 손으로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를 일단 색을 칠해요. 색을 이렇게 말려가면서 양쪽으로 여러 번 칠한 다음에 또 손으로 오려요. 손으로 붙일 때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물고기가 헤엄치는 곳에서 이렇게 구부려요.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입체적으로 사실은 물고기 때가 확 하고 이렇게 휘가 막 돌아가는 느낌이 그 사실 하나하나의 그 뭐라죠? 이 콜라주에서 느껴졌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사실 그 놀라운 부분은 그 물 그림자가, 뭐랄까, 되게 환상적인 느낌을 자아내는데, 마치 저 바닷속에 콕 하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바닷속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이 외 하나의 고요함이 있잖아요. 그 고요함이 느껴지는 느낌까지도. 그래서 문섬이 저는 모르고 갔는데, 세계 5대 포인트래요. 거기가 세계 5대 포인트인 이유는 어느 바다에서도 없는 핑크색 산호가 있어요. 아, 핑크 산호가 한국에 있는 거예요? 네, 거기 문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산호의 물들은 바다. 아. 핑크 산호의 물들은 바다. 이게 바다군. 네, 바다예요. 그걸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했던 물고기는 구상이었다면 네. 핑크 산호는 비구상이죠. 비구상이네요. 네, 비구상이에요. 제가 한창 할 때는 16시간을 작업을 했어요. 이제 밤 12시 넘어서 이제 집에 오면서도 이걸 해야 되는데 놓고 오면서 그거 생각해서 가면서 침대 뭐 이렇게 끝에 앉아가지고 이거 내일 아침에 가면 뭘 하고 이러면서 잠이 들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걸 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밥맛도 없더라고요. 이 테크닉적으로 나가는 게 귀찮지가 않고 즐겁게 작업을 했어요. 틈만 있으면 그림 안 그릴 시간이면 밥 먹으면서도 보고 내가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트렌드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그림이 나이가 들었다는 느낌이 나는 게 그거는 한물 간 그림이 되어버리거든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림이 되더라고요. 평면과 입체가 굉장히 잘 어우러진 그런 작품이죠. 그러니까 작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